1997년 2월 1일 오늘 드디어 역사적인 한국 프로농구의 출범이 이 자리에서 펼쳐집니다. 부산 기아 엔터프라이즈, 이어서 수원 삼성 썬더스 팀입니다.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90년 역사를 지닌 한국 농구가 드디어 오늘 이렇게 프로농구 출범의 닻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SBS 스포츠는 한국 프로농구 개막전 인천 대우 증권 제우스와 안양 SBS 스타즈와의 개막 경기를 중계방송해드리겠습니다. 첫 골을 과연 어떤 선수가 넣느냐, 이것도 큰 관심이에요. 그렇습니다. 프로농구 아까도 역사의 한 획을 긋는다 그랬는데요. 그런 과정에 첫 골을 넣는 선수도 참 영광일 것 같아요. 점볼 먼저 볼 잡는 대우 증권 이상범 첫 골입니다. 이상범이 첫 골을 터뜨렸어요. 네, 우리나라 프로농구 첫 골은 이상범 선수가 넣었군요. 득점입니다, 그것도. 네. 네.